여기는 아울렛이고요. 트래버스 마운틴 아울렛입니다. 유타 남쪽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뒤가 트래버스라는 마운틴인가 봐요. 저기는 만년설도 아니네요. 차이 낮아서 그런가? 여기 나이키가 커밍순이야. 그럼 나이키가 없는 데는 아니겠지? 나이키가 없으면 안 되지. 어? 여기 아울렛에 나이키가 없으면 어떡해. 일단 입구에는 뭐 푸마 같은 거 있고 아식스 있고 여기 명품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좋다. 이거 한국의 낙엽이거든요. 똑같은데? 진짜? 그리고 분위기는 막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도 없는 게 진짜 어떻게 지금 수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로키마운틴 초콜릿 팩토리. 아, 너무 없는데 너무 지금? 여기가 메인 그랜드 로비네요. 코치 팩토리가 있고. 오, 그림 같은 거 전시하는데. 아, 사진 전시하는구나. 사진 여기 유타 느낌 나네요. 유타 느낌. 그쵸? 유타 사진들이겠죠? 너 뭐야? 웬 강아지. 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오, 이렇게 해놨구나. 따뜻해. 따뜻해. 신기하게. 커스텀 센터에 있는 직원이 안 보입니다. 되게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산장, 호텔 이런 거, 이런 데 온 것 같아. 여기는 패밀리 레스트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 딸, 뭐 엄마 뭐 이렇게 같이 일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여기를 보니까 쿼터 하나만 내면은 생리대 같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 뭐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 이불, 휴지, 아이들 여기 놓고 뭐 이렇게 씻길 수 있는 거, 기저귀 갈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이런 데 처음 와봤습니다. 진짜 어디 가나 하이어링 중입니다. 하이어링. 제가 미국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하이어링이에요. 사람 뽑는다. 사람 구해요. 일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꽃이 진짜, 와. 와, 진짜 꽃인데 너무 이뻐요. 와. 어떻게 꽃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시든 거 하나도 없이. 그 러쉬 있자, 비누 브랜드 러쉬, 러쉬에서 나는 냄새가 나고 있어. 와, 되게 신기하다. 아니 주변에 다 지금 보면은 리바이스 막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선글라스 헛 있고. 어떻게 러쉬 향이 나지? 와, 와, 이거 향 좀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와, 이게 인공적인 향이 아니었구나 원래. 와. 야, 나이키가 버린 아울렛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추억의 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아울렛은 후기가 만 개 이하인 데는 가면 안 돼요. 여기 6천 개거든요. 비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차가 세차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세상이 깨끗해진 느낌도 있고. 그동안 너무 황무지만 진짜 거의 지내다가 애리조나 이후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진짜 저 로키 산맥은 너무 멋있다. 야, 이게 아울렛에서 내려오는 이 길이요, 진짜 멋있네요. 호반의 도시, 호반의 도시. 지금 이거는 유타하고는 작은 호수고요. 아, 이것도 엄청 큰 호수인데 이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로 가면 진짜 그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에 한 5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부촌인 것 같아요. 유타 대학교 근방이거든요. 저 앞에 유타 대학교가 한 5km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뒤에 이게 로키 산맥 산이거든요. 중턱까지 올라왔어요. 약간 LA의 그 선셋 로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집에서 저쪽이 이제 유타 그 솔트레이크 시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인데 시내를 내려다보는 뷰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사실은 여기 유타대학교 내가 왜 오고 있나 싶을 정도 너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를 서울로 치면은 유타대학교 위치가 약간 강촌? 그러니까 그 서울의 강남에서 춘천까지가 거리가 100km 정도 되는데 한 그 중간인 거리 느낌? 한 30km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왜 가고 있지 막 그랬는데 와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이렇게 산 중턱에 있는 세계가 있네요. 아,
예쁘네. 학교가 여기도 약간 뭐랄까 1900년대식 그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 왼쪽으로는 굉장히 최신식인데 역광이라서 안 보이네요. 이런 브릿지도 있고, 유타 헬스케어, 유타대학교 헬스케어 학과? 헬스케어 학과는 뭐지? 게스트하우스도 있다. 그래서 잠이 안 되나?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여기 메디슨, 그러니까 의과대학들이 모여있나 봐요. 의학대, 약과대도 있고. 좀 들어봅시다. 근데 끝까지 올라가 봅시다.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근데 학교가 되게 커요, 이게. 이게 거리가, 도시 자체가 그냥 유니버시티 시티예요, 그냥. 와. 여기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메디컬 관련된 학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진짜. 아유, 뒤에 이제 따라온 차들이 없으니까, 다행이네. 오프로드가 나오네. 저 지금 호수 보이시죠? 여기 솔트레이크,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인 것 같아요. 야, 여기 아이오닉이 올라오네. 이벤트가 많네요. 와, 풍경은 죽여주네. 야, 이것도 약대 관련된 곳인 것 같아요. 약대가 지금 한참 제가 운전했거든요. 근데 약대 건물만 계속 나와. 이것도 약대. 저 옆에도 약대. 헬스케어가 이렇게, 유타가, 대학교가, 의대가 강한가? 건물 많다고 강은 아니지만, 저기 보이는 뷰가 솔트레이크 시티, 전경이네요. 진짜 크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는 저거 보러 온 걸로도 충분히 값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사시는 데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구프를 켰는데 또 역광이어서 또 나오지도 않네. 와, 이게 진짜 이쁘다. 와, 여기 역대급으로 이쁘네. 야, 라이스 대학교 뺨치는데? 여기는 교정은 아니지만. 너무 이쁩니다, 진짜. 무슨 부촌에 온 것 같아, 부촌. 여기 부촌일 수도 있지. 학생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부촌일 수도 있어. 야, 테라스에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우선 제가 이제 여기에는 센트럴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이렇게 종교인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너무 오랜만에 봤어. 여기가 센트럴이고,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넘어 보이는 건물이 중앙도서관입니다. 센트럴 라이브러리인데, 그 전에 너무 이쁜 꽃이랑 조각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진짜 이 꽃이 너무 이쁘니까 덩달아서 여기 조각들도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분수 안 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진짜 이쁘네. 와, 좋은 동네네요. 구름다리도 있고. 여기 단점이라 하면 홈리스들이 좀 있다는 거. 천막도 있고요. 사실 홈리스들이 오면서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센트럴이라서 그런가? 센트럴이 좀 많잖아요. 도서관 왔는데 지금 양냄새 나는 거 아니야 또? 여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 건축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좀 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건축물 뒤로는 여기 홈리스분들이 아주 깔끔한 곳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 홈리스 느낌인데. 그리고 여기 건물 진짜 멋있는데, 뭐야, 시청일까? 시청일 수도 있고, 어딘가 이제 몰몬교의 총본산이 있을 텐데 거길 가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지금 7시거든요? 7시다 보니까 전 그냥 이 도시 그냥 쓱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게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박을 하고 내일도 한번 돌아보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유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와, 이거는 뭐지? 열렸긴 열려있는데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칼리지
로 가는 길인가 봐요. 여기도 대학 간 거군. 대학교가 저 위에 산 동네에도 유타대학교가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있네요. 더 시티 라이브러리. 와, 이거 보세요. 일단 히터가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이렇게 으리으리한 라이브러리를 그래 몇 군데 봤었지. 아, 근데 유럽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건 유럽에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유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하나씩 뭐 꽃집도 있고 액자집도 있고 여기도 꽃집 있고 여기도 꽃집 있고 엽서 같은 것도 팔고 라이브러리 스토어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누구나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시간 무료 파킹도 되고. 너무 깔끔한 공간이다. 이게 바로 도시 여행의 장점이죠.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됐어요. 아, 내가 너무 도시를 오랜만에 왔나 보다. 이런 광화문 같은 데 오면 있는 데 많은데. 그리고 막 퀴즈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는 과자라든가 뭐 음료수 같은 거 무료로 주나 봐요. 그래서 딴 데서 놀지 말고 여기서 놀라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익스포즈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회원이 되라는 거지. 저도 예전에 뉴욕 살 때 퍼블릭 라이브러리 카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회원권 지금도 살아있나 모르겠다. 와, 틴 라운지가 있다. 뭐야, 게임하고 있잖아. 틴 라운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청각 교재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있네요. 되게 이쁘게 잘 났다. 와, 진짜. 와, 뷰가 끝내주네. 와, 제가 영상 작업할, 영상 작업하면 딱 좋겠네. 너무 이쁜데? 차 주차하는 게 문제구나. 비록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로블록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쁜 도서관에서 노는 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 현정면을 보니까 이제 약간 도심 풍경인 것 같아요. 약간 거림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경찰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 도시는 참 깨끗하다. 4층으로 올라왔고요. 경찰이 무슨 일인지 세 팀이 나와서. 저기 직원분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저를 보면 약간 저분도 거린인 것 같아요. 짐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위에서 보는 뷰가 엄청나네. 거린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 이야, 되게 빨라요. 갑시다. 여기는 뮤지엄, 라이브러리, 그리고 공원, 이렇게 유서 깊은 건물이 다 있어요. 이게 워싱턴 스퀘어 가든이라고,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쁘게 잘 관리가 돼 있네요. 사람들이 또 산적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거의 8시가 다 돼가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은 아직도 밝아요. 미국이 썸머타임이라서 굉장히 해가 늦게까지 안 집니다. 아, 도시 오니까 뭐가 좀 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황무지만 보다가 하노이도 도시잖아요. 엄청난 과밀화 된 도시인데 여기 오니까 뭔가 좀 할 말도 생기고 그냥 자연만 보고 다닐 때는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와, 이거밖에 제가 말한 게 없잖아요. 근데 도시 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저를 좀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자연은 뭔가 와, 그 광대함에 매몰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 그 핸드캠 보고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저게 무슨 지질학적인 무슨 구조를 지니고 막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1892년에 지어졌고요. 그러니까 130년 된 건물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법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솔트레이크 시티 시청입니다. 근데 시청인데 굉장히 고풍스럽고 역사가 별로 얼마 안 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참 역사를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이 안 열렸을 것 같긴 한데 닫혀있는데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우와. 내일 다시 와야겠는데. 너무 멋있는데?
성을 딱 나오면 이렇게 멋진 풍경들이 성조기하고 여기 유타주 주기가 같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모델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분들 모델 같은데 잘 꾸미면. 아, 꽃들이 무시한데도 날씨가 좀 밝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지금 다 저녁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와 진짜 저 위에 그 법을 상징하는 야 제법 도시로서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여기 옛날 느낌도 많이 나고 여기 웰스파고도 엄청 제일 높은 건물 축에 속할 것 같아요. 약간 남부라든가 약간 스페인하고 가까운 쪽들은 도시들은 웰스파고 은행들이 굉장히 큰 편이더라고요. 여기가 좀 동네가 이쁘네. 여기가 저쪽이 뉴 그랜드 호텔 쪽이 오일전입니다. 약간 옛날 느낌도 나고 이쁜 편이에요. 여기 아폴로 버거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언제 먹어보지? 자, 아 여기가 좀 업무지구네. 웰스파고 아래쪽이 조용히 좀 합시다. 약간 여의도 느낌 나게 여기 옆에 아케이드가 이렇게 있고 내일 하나하나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여기를 너무 오랜만에 도시도시한 분위기가 적응이 안된거 적응. 여기도 뭔가 많이 있고 웰팅 밭. 근데 사람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음악 소리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사람 냄새 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자이언뱅크인데 근래 또 이제 파산 가능성 있는 은행 중 하나거든요. 자이언캐년이랑 뭐 관련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왜 5분 넘게 서 있나 했더니 저 끝에까지 그냥 쭉 지금 교통체증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은 다 지금 센트럴 쪽이고요. 굉장히 이제 고층 빌딩들이 많아서 유타주가 잘 사는 주 같아요. 다른 주도들 근래에 봤던 주도들이 약간 뭐 앨버커키라든가 약간 뭔가 모자란 부분이 많았는데 원래 여기가 술도 잘 안 먹고 굉장히 조용한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조용하긴 조용하네요. 활기는 있는데 막 술 먹고 막 이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 나쁘진 않네. 자 이제 꺾고 봅시다 한번. 야 이게 와 여기까지. 아 저게 캐피톨인가 보다. 저게 진정한 캐피톨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 도로가 제 생각에는 약간 가장 메인이 되는 이 도시에서 쫙 그 시청을 저게 주도 건물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시청을 아까 봤으니까. 근데 시청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 작았어. 오래되고 여기 뭐 은행들도 많고 제일 삐까뻔쩍한 건물도 많고 이 비싼 땅에 콘도 부지도 있고. 이거 일본 느낌 나는데? 뭔가 이게 자체가 쫙 있으니까. 그리고 야 시청 이게 번화가 이런 건물이 또 있어요. 유서 깊은 호텔 것 같아 그런 느낌. 이거 봐 이거는 뭔가 독특해. 독특하지 않아? 내가 이런 거 처음 봐 미국에서. 일본 후카이도 온 것 같은 느낌. 이 옆에도 이제 비싼 콘도미니엄들이. 아 여기 와 이 건물은 뭐야? 정부기관 유엔 같은 그런 건물인데. 자 캐피톨까지 한번 가봅시다. 어우 엄청나네. 예전에 캔사스 시티 그 주도 올라갈 때도 이렇게 쭉 올라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는 독특하게 올라가는 길에 이런 집들이 있어요. 야 집들이 또 이게 엄청 화려하진 않은데 너무 이쁘다. 뭐 워렌 버핏 집 같은데?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었거든요. 저 집 와.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유타 스테이트 캐피톨이고요. 주청사입니다. 주청사. 주청사. 멋있는데. 봅시다. 스테이트 오브 유타. 방금 후딱 지났고요. 그 앞에는 이런 또 집들이 있어. 야, 이거 되게 독특하다. 저게 힘이 센가 봐요. 저는 한 번 타봤는데, 둘이 타도 문제가 없어. 자, 일단 앞차만 따라갑시다. 야, 여기 또 이게, 야, 정부 부속 건물들 하나씩 있네요. 이런 게 있네. 라이브러리 아니겠지. 어, 꽤 크네, 기네. 캐피톨 뒤에도 부속 건물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다 이제 높은 동네 사시는 분들. 성북동에 사시는 분들. 오, 야, 이거 이쁘다. 철시, 독일 같다. 아, 진짜 너무 이쁘게 산다, 진짜. 여기 뷰도 좋아. 어마무시. 참 부럽다, 부러워. 미국에서 사는 게 부러운 적이 가끔씩 있었는데, 오늘도 참 그런 날입니다. 주차를 했고요. 저 아저씨가 너무 멋있게 보고 계시길래 저도 나와봤는데 여기 주청사 뒤쪽이에요. 뒤쪽이 진짜 너무 분위기 있어서 찍으려고 나왔어요. 아, 정말 내가 미국 여행을 하고 있구나. 약간 우리나라 옛날 조선총독부 국립박물관인가? 광화문에 있는 거? 그거 생각도 조금 난다. 이렇게 그 양식이 좀 비슷하잖아요. 앞에는 또 뭔가 이렇게 짓고 있어. 또 삐까뻑쩍한 건물을 지어서 이제 주청사 기능을 이제 대신하겠죠?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니까. 아, 저 뒤에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크아, 비행기가 어마 이게 샥 위로 어디로 가는 걸까? 저거의 방향이 지금 콜로라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로키 산맥 넘어가지고 뭐 뉴욕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동쪽으로 가고 있네요. 로키 산맥의 전기를 바로 받는 도시가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였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덴버가 좀 그렇게거니 했는데 덴버는 운전하다 보면 저 멀리 멋있게 보이는데 여기는 바로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제 바지에 껴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 이 풍경을 보고 싶은가 봐. 그 여기 이제 도시 여기 이제 외곽 지역 도심인 것 같고 완전 도심은 이 아래, 캐피털 아래쪽, 언덕 아래쪽. 그럼 이제 고층 빌딩들은 다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짝바짝 거리는 게 그 LA의 그 라라랜드 찍었던 그리핀 천문대? 거기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 이 주청사를 바라보는 이 집 있잖아요. 여기 뷰값이 얼마나 할까. 이 집 진짜 좋은 집 같아요. 그쵸? 앞에 보면은 조명도 2층에 있고 의자도 되게 좋아 보이고. 야, 진짜 이 왼쪽 집은 좀 꿈이지. 여기 지금 와 진짜 이제 괜찮다. 살짝 밤이 되니까 이렇게 또 스카이라인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오늘이 목요일 밤인데